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기료 절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이 성장하려면 매출이 증가되고 이익도 많이 창출되고 해야 맞는데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많이 현재 좀 어려워지고 있고 또 향후로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그 기업의 어떤 원가의 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 절감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조금 제목이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직원 두 명의 월급을 아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원가에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재료비, 그 다음 관리비,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만은, 전기료는 뭐 전기 사용되는 업체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전체 총원가의 뭐한 3, 4% 정도 차지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상당히 전기료 많이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 8%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를 조금씩 전기 요금을 좀 아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사실 누구나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요금은 지금 사용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뭐 쉽게 어떤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기 요금을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우리가 이제 가정용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오피스텔이나 뭐 등등 이런 사무용 뭐 병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마트 등등 이런 전기를 우리가 이제 일반용 전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사용되는 걸 우리가 산업용 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농산물 또 수산물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전기를 우리가 농사용 전기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학교나 공공요금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그 요금 체계 또그 전기요금 산출하는 방식은 다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다좀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가정용에서 전기를 좀 절감을 한다면 뭐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일반용,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용에서는 뭐 전기가 사용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작게 하는 게 전기를 절감하는 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사용하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전기를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개념은 이제 대기 전력을 가정용에서는 되게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기 를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뭐 TV나 뭐 컴퓨터나 여러 가지 가정의 전자 제품들을 일단은 콘센트에다가 이제 꽂아놓고 바로 온오프만 하면 켤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멀티탭을 다 온한 상태에서 온오프만 바로 한다면 좀 빨리 이렇게 온을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도움 될지 몰라도 전기로서는 좀 대기 전력이 늘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새로 나오는 멀티탭형 대기 전력 차단 장치 여기서 나오지만은 탭 코드 한개한 개마다 온오프를 개별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지금 꺼놓고 그 다음에 켠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그 전자 제품만 딱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대기 전력 차단 장치를 한다면 보통 가정 에너지에서 최고 한10% 정도까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 전력의 전기 요금이 평균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이제 평균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 에너지 10% 정도가 절감이 된다면 월한 4천 원 정도 절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가전제품을 살때 에너지 소비 효율을 좀 해서 요즘은 1등급, 뭐 2등급의 제품들이 많이
사용함으로써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좀 누구나 다 상식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도 절감되고 환경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따져서 가능하면 1, 2등급을 사용한다면 전기 요금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생활의 지혜 이런 측면에서 좀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지금 이제 조금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에어컨을 각그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틀기 시작할 것인데, 에어컨으로만 좀그 실내 적정 온도를 맞춘다고 하면 아마 전기 소비가 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나 아니면 환풍을 통해서 아주 실내가 만약에 너무 이렇게 무더운 상태라면 환풍을 해서 일단 더운 공기를 빼고 그다음에 에어컨을 튼다면 이런 것도 전기 절감의 어떤 생활에 큰 지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조명 기구를 많이 쓰는데 뭐 옛날에는 이제 백열 램프를 대부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형광 램프,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LED,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초절전 LED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어떤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명 기구를 효율성이 높은 제품, 즉 똑같은 전기를 사용해도 전기 소비가 작게 되는 제품으로 조금씩 교체하는 것도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전기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이나 뭐 전기 청소기 등 어떤 필터가 들어있는 제품은 필터를 얼만큼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사용을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울 때 이렇게 추울 때 커튼이나 블라인드나 어떤 문풍지를 이용을 한다면 어떤 찬바람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그 빛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걸 사용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어떤 에너지 효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가정용이든 뭐 일반용이든 산업용이든 매달 한 번씩 이제 전기요금 영수증을 이렇게 이제 받는데 보통 뭐 이번 달 요금이 얼마냐 이것만 이제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영수증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전기요금 영수증에 몇 가지 어떤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금액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양요금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두 개를 이제 합한 요금이 전기요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그 다음에 전력양요금. 전력양요금은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사용량 요금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두 개를 합계한 것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력 기금, 어떤 영수증에는 전력 기반 기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 요금계의 3.7% 정도가 여기에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이 어떤 절사를 통해서 전기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용 외에 이제 일반용하고 그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요금의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본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좀 아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과 이제 계절을 본다면, 시간적으로는, 낮 시간, 활동 시간에 조금 더 전기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 요금을 부과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경부화, 중부화, 최대부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부화는 이제 심야 시간, 우리가 밤 10시에서 새벽 한 6시, 이 사이가 이제 경부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화는 그 다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
최대 보화하는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에 좀 불을 끄고 뭐 밤에만 불을 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 필요한 시간에 사용하지만 만약에 똑같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대보다는 적은 시간대가 좀더 요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여기에서 이제 봄하고 가을은 요금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름하고 겨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그다음 겨울에는 난방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순간 전력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사용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봄, 가을에 요금이 좀싼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정용에는 보면 전기요금에서 어떤 이제 복지 할인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 할인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 상위 유공자, 그 다음에 기초 수급자, 그 다음 차상위,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생긴 게 3자녀 이상 가구, 그다음 이제 대가족 뭐 등등의 어떤 이제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한 4, 5천 원에서 이제 많게는 이제 만원또 그보다 더 많은 할인을 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일반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뭐 현재 대부분 다뭐 할인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받지 않는다면 이제 신청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마 여기에 빠져 있을 확률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이렇게 본인이 전기요금에서 이런 복지 할인을 이렇게 대상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것이 현재 할인이나 그런 것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이제 가로등용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아마 여기 이제 구성비로 따지면 이제 산업용이 약 54.4% 2015년 기준인데 평균 한 50%대에서 55%대 정도 그래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가 산업에 가장 또 기여하는 부분이 이렇게 산업용 전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요금은 이제 가정용 영수증이었고 여기에 이제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 영수증에 그 이제 요금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보시면 제가 금방 설명한 대로 기본 요금 아마 요 지금 아마 회사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 정도 이제 기본 요금이 이제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경부화 요금 이제 11,000 킬로와트 정도를 사용을 하고 이제 요금 그다음에 25,000 킬로와트를 쓰고 270만 원 그다음에 13,000 킬로와트를 쓰고 이제 210만 원 아마 상대적으로 경부화, 중부화, 최대부화에서 최대부화가 1kW당 부가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력요금과, 죄송합니다. 전력요금과 기본요금을 합해서 이제 여기 전기요금 700, 한 90만 원 정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10%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아까 전력기금 3.7% 해서 총 908만 원 정도의 지금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계 금액만 이렇게 보지만은 기본 요금이 얼마, 그 다음에 전력 요금이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 전력기금,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는 어떤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산업용 전기를 이제 사용하는 데는 이제 현재 내한테 좀 이렇게
좀 적당한 이게 이제 요금 부과 체계인지 아니면 조금 너무 좀 과한 요금 체계인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씩은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혹시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전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기준 하에 요금을 조금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마 많은 이런 제조업을 하시는 분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한다 할수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서 조금 이제 줄이고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전기 절감 어떤 뭐 컨설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전에 많이 사용한 방법이 어떤 장비를 설치를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피크 제어기다 하면 피크가 일정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서 전기 사용 요금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심야 전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부화 전기가 저렴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기를 좀 경부화 시간에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밤에 전기를 좀 축전을 해서 그 전기를 이렇게 이제 낮에 사용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많이 해왔던 방식이라고 좀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절감되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단점이 이제 절감률이 그렇게 이제 높지 않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이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선택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또뭐 제가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요금 체계에서 내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절감이 가능한 그 업체라고 한다면 따로 이런 장비 없이 좀 절감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기 요금을 한전과 계약을 할 때, 뭐, 예를 든다면 내 몸에 좀 맞는 그런 어떤 요금 체계로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내가 많은 전기를 사용할 예정인데 아마 내 사업이 너무 번창을 해서 근데 이제 전기를 많이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좀그 신청하는 과정에서 좀 과다한 요금 체계로 좀 상대적으로는 좀뭐 비싼 요금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계약이 돼 있어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런 업체가 이제 자기 전기 현재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으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드리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존의 그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 보다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요금 부과 체계,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요금 사용하고 있는지, 요금 사용의 패턴, 그 다음에 등등 부분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절감이 가능한 업체라고 했을 때는 절감을 진행을 해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그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와 같은 효과를 이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인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좀 체크도 해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피커 제어기나 뭐 LED 교체, 뭐 태양광 설치 이런 것이 효과는 보지만 거기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준 없이 절감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지 어떤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전기요금, 이제 절감을 가능한 업체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진행했던 업체에 대한 영수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영수증이 조금 처음 보시는 분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저만 이제 육안으로 좀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할수 있는데, 요걸 이제 중앙으로 해서 이제 요쪽 편, 이게 이제 왼쪽 편과 오른쪽 편, 이제 왼쪽은 여기 보면 2019년 11월 달 영수증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12월 달 영수증, 이제 여기에는 이제 1월 달 영수증, 자,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기존에 현재 이렇게, 정기 지금 사용 영수증이고요. 그다음 12월 달에, 정기 절감 컨설팅을 통해서 절감을 진행한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49,823kW를 요 11월 달에 지금 사용을 하고, 그래서 기본 요금이 이제 230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용 요금 해서 총 908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당월에 전기 사용이 49,823kW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거쳐서 이제 1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1월 달에는 당월 사용이 57,000, 아까 보다는 한15% 정도 좀 많이 좀 증가를 했네요. 예, 사용량이 57,559kW를 지금 사용을 했는데, 밑에 지금 요금을 보면 783만 원, 아까 908만 원에 비해서는 또한 12, 3% 정도 요금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49,000kW 정도를 쓰고 900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1월 달에는 이제 57,000kW를 쓰고 kW당 한 12, 3% 정도 더 증가를 하고 요금은 한10% 이상 지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11월 달하고 1월 달을 비교를 해보면 한20% 정도의 전기 요금 절감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이렇게 산업체가 다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이 업체는 절감이 가능한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한 업체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진행을 해서 이런 효과를 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체가 그렇게 절감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더 궁금해 하신다면 이 전기 요금 영수증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어떤 이렇게 무료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력비 전기요금의 이제 절감, 이렇게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최대 5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50%까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이제 농사용 전기는, 일반 뭐, 용 전기보다 훨씬 어떤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을 많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농사용 전기를 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작업의 형태가 농사용 전기가 아닐 경우에 농사용 전기가 된다면 50%까지 가능하고, 평소에 이제 일반용이나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한25%그 안에서 이제 절감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매출 상승을 통한 이게 어떤 정대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약인데,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경제에 좀 어려움이 현재 좀 오고 있고 아마 이게 아주 장기간으로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뉴스들을 많이 본다면, 매출의 어떤 성장이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고정비, 제조 원가를 줄이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떤 매출의 증대 같은 효과를 좀 이렇게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전기 요금을 현재 좀 절감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하지 않았다면 좀 절감을 통해서 그 매출 상승의 어떤 보험가는 효과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통계를 활용한 건데, 보통 이제 제조 원가의 평균 전기 요금이 이제 9%에서 한7% 정도 이렇게 제조업이 이렇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단기 순이익을 뭐 제조업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좀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평균 한3% 정도로 본다면 매출을 우리가 50억을 해서 단기 순이익을 3% 한다면 연 이익이 1.5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기 요금에서 현재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가능하다면 거의 매출이 한 4,50억이 증가된 것과 유사한 어떤 효과를 볼수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성장이 둔화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또 성장이 좀 감소가 우려되는 이 시대에 뭐 전기 요금뿐만 아니고 현재 제조원가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또그 부분에 어떤 절감을 시도하는 것이 어떤 꼭 필요한 어떤 제조업의 현재 지금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절감이 가능한 업체 1차 상담에서 절감이 가능한 업체로 이제 판정이 되었고 그래서 또 절감을 진행을 해서 나온 전기 절감률인데 절감률은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그 전력량 요금에서 경부와 중부와 최대 부하가 1kW 당 사용 요금이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들마다 전기 사용하는 시간대 그래서 낮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심야 작업을 또 많이 하는 경우 등등 사용 요금의 패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하느냐에 따라서 절감률이 15%가 되기도 하고 20%가 넘기도 하고 이것은 일단 컨설팅을 통해서 절감이 되는 업체인지 아닌지 일단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감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한몇 프로 정도까지 절감이 되는지 이제 분석을 해야만 정확한 숫자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또 20%를 좀 넘는 절감도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력 산업 기반 기금, 과정에 이제 뭐 전력 기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력 산업 기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도는 현재 전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뭐 도서 벽지 이런 것에 어떤 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금을 모아서 거기에는 뭐 이렇게 한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선로를 연결을 해서 거기도 전기를 이제 공급해야 돼서 전 국민이 최소한 어떤 전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 국가 서비스를 다 같이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추가되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아마 기금에서 하거나 그 외에 어떤 공공 전기 시설에 도움이 되는 대로 사용하도록 아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내는 전기 요금의 3.7%를 추가로 이제 납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3년 아니면 7년 이내에 어떤 창업 중소기업일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이제 추가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첫 이렇게 기업이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을 조금 줄여준다는 그런 해서 한전도 아마 지금부터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동참을 했는데 전 업체의 전기료를 다 절감을 시켜주면 좋겠지만은 창업해서 이제 3년 동안 낸이 전력 기반 기금 요것은 이제 3년 동안 납부한 것은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다 납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납부했던 전력 기반 기금은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지금 돌려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시한이 이제 최대 이제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 10년 전에 벌써 창업을 해서 3년간 전력기반 기금을 지금까지 납부를 했고, 그다음 창업 3년간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이미 시간이 3년이 지난 지 사실 7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3년이 지난 업체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에 그것을 다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기업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중소기업 육성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만 이렇게 할수 있는데, 뭐 이것은 워낙 지금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업체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잘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업 3년으로부터 이내에 납부한 것은 3년 지난 시점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이것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창업의 뭐 공장 설립일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그 업체가 어떤 중소기업법에 의한 그 창업의 기준이 맞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이제 오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포괄 양수들을 통해서 이제 법인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그 창업의 기준점이 다좀 차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세운 지 3년 됐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중소기업법의 이제 창업의 기준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신청은 이렇게 제조업이면 이제 누구나 가능하고 회사의 규모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클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해당되는 업체라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 서류를 해서 그 어떤 절감을 할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히 이제 가정에서 전기를 좀 절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일반용과 이제 산업용 전기에서 그 전기 영수증을 이렇게 에 대한 이해, 이 영수증을 보는 방법, 에서 이제 기본적인 필요한 용어에 대한 이해, 이제 그리고 현재 내가 납부하고 있는 이 일반용 요금 또 산업용 이 전기 요금이 조금 더 여기서 좀 절감이 가능한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좀 컨설팅이 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뭐 그거는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무료로 좀 상담을 이렇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업체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 전기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그 절감률이 조금 뭐 10%대 초반일 수도 있고 또 20%가 더 이제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상담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전력 기반 기금은 창업 3년 플러스 5년 초 창업으로부터 8년이 아직 안 지난 업체 같으면 저걸 신청해서 뭐 조금 환급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전기 절감 컨설팅이 이제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조금 시간적인 상황에서 좀 오늘 이제 답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좀 부족하신 분은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리고 이제 다음번 이제 강의에서는 조금 그것이 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기 절감에 대한 이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